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2월 9일 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수가 있는데 네. 대전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적 피해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시민안전종합보험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대전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인데요. 대전시가 보험회사와 계약해 비용을 지불하고 각종 사고 후유장애나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부적인 보장 항목은 폭발이나 화재, 자연재해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입은 상해나 사망과 관련된 사고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건데 만약 이 사고가 발생을 하면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살면서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가장 좋겠지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 이 보험이 대전 시민분들에게 적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 아침 하늘이 흐린데 이게 비 소식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맘때 찾아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건지 네, 날씨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 초 추위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지만 한낮에는 대전이 11도, 내일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가 정체되면서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오늘 우리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충남 북부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내외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나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막다가 낮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10도, 세종 10도, 대전 11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한낮에 홍성 10도, 보령 12도, 서천 12도로 예상되고요. 오후부터 충남 서해안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해 중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오후부터 물결이 2.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모레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한파 수준의 강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제 12월도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네. 아,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대형마트에 자율 포장대와 종이박스가 사라진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환경부는 지난 8월 4개의 대형마트와 이 장바구니 활성화를 위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종이박스에 테이프를 붙이면 재활용이 안 된다는 정부의 입장과 또 종이박스가 없으면은 장보기가 불편해진다는 이 소비자들의 의견이 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아무튼 좀 우리가 불편하고 번거롭더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환경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일회용품보다는 다회용 제품으로 조금씩 바꿔나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 환경에 대한 심각하다는 그 보도를 접한 뒤에 음식을 먹을 때도 절대 남기지 않고 먹으려고 하고요. 일회용품보다는 다회용 제품을 쓰려고 하는데 아 사실 이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텐데 그래도 우리 가족 여러분 친환경을 위해서 평소에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 오늘 주제 나느냐 지구별 환경 지킴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마을 탐구대장 장상아 리포터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장상아 리포터도 뭐 평소에 네. 친환경을 위해서 조금 실천하고 있는 거 있다면 네.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엄청난 노력보다는 소소한 노력들을 꾸준히 하는 편인데요. 일단 영수증을요. 전자영수증으로 처리해 달라고 미리 말씀도 드리고 쓰고 남은 화장품 공병들 반납도 하고 또 포인트도 받고 이러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역시 마을 탐구대장 환경을 잘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있었는데요. 그나저나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요. 네. 네, 이런 매서운 날씨를 들고 또 어떤 마을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아, 네, 추워요. 이 코끝이 시린 겨울이 찾아오면서 마을 탐구하기가 쉽지만은 않은데요. 오늘은 이 겨울 추위를 반기는 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 싱싱하고 맛 좋은 굴수확철을 맞아서 태안 볕가리 마을에 다녀왔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우리가 모르고 있던 마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정다감 이웃들을 만납니다. 정답고 즐거운 마을 탐구 생활. 여기 추위가 반가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철 맞은 굴수확철을 맞아 싱글벙글 웃음꽃이 피어나는 곳인데요. 태안 볕가리 마을로 떠납니다. 농촌과 어촌의 풍경이 공존하는 태안 볕가리 마을을 찾았습니다. 제가 태안 바닷가에 온다고 해서 이렇게 복장까지 갖춰 입고 왔는데 둘러보니까 농촌 같기도 하고 또 마을 이름도 볕가리 마을이에요. 우리 마을은 농촌과 어촌이 어우러져 있는 농어촌 마을이라고 합니다. 볕가리란 마을은 정월 대보름에 오곡주머니를 볕가리 떼에 매달아서 그 1년 농사를 풍년인지 흉년인지 그 점을 치는 풍습에 의해서 볕가리라는 이름이 탄생했습니다. 사라져가는 전통 민속놀이를 오랜 세월 주민들이 이어온 볕가리 마을. 마을 이름에 멋진 뜻이 담겨 있었네요. 제가요, 마을 탐구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제 딱 보면 알겠어요. 이 마을에도 참 체험거리가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 마을은 사계절에 다양한 체험이 있는데 그중에 갯벌 체험, 또 염전 체험, 인절미 만들기, 두부 만들기 체험 각각 있습니다. 농촌의 정겨움과 어촌의 낭만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일석이조 볕가리 마을. 계절마다 흥미진진한 체험거리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이 찬바람이 불어오는 겨울철엔 굴수확 체험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마을 앞바다에 물이 빠지면 시설 재배하는 굴들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기 다 깔린 게 굴 맞아요? 예, 맞아요. 바다 전체가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다 굴밭이에요. 이거. 바위에서 붙어서 크는 거랑 여기 주대부터 크는 자연적인 조건에서 이렇게 햇빛과 바람, 물 같이 어우러져 크기 때문에 맛과 향이 좋습니다. 볕가리 마을 굴은 밀물과 썰물에 의해 굴포자가 붙도록 바다에 줄을 설치해 시설 재배하는 방식인데요. 햇빛과 바닷물에 번갈아 노출되면서 남해안에 비해 크기는 작지만 향이 좋고 맛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무겁고요, 묵직하니 실해요. 예년에 비해 수확량이 좀 덜하지만 맛은 굉장히 더 좋아요. 저 오늘 일 열심히 할 테니까 이따 많이 주셔야 돼요. 네, 열심히 하세요. 그럼 많이 맛있게 해서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네. 갑니다. 이래야지. 굴수확은 물이 빠지는 단 몇 시간만 가능해 저도 열심히 힘을 보탰는데요. 제가 부지런은 떨어서일까요? 어느새 만선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제 굴 맛보러 갑니다. 정겨운 소리가 들려오는 하우스 안에는 태안의 햇빛과 바람, 푸른 바다가 키운 오동통한 굴들이 그 속살을 드러냅니다. 와, 손이 안 보여요, 안 보여. 어머니, 제가 굴을 정말 열심히 많이 땄거든요. 근데 제대로 이 속살을 구경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맛보여주신답니다. 우와, 탱글탱글하니 진짜 맛있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어요. 비주얼이 살아있네. 이 향이 좋고 맛이 뛰어난 볕가리 마을 굴, 이렇게 영접하게 되는군요. 맛있다. 계속 씹으니까 고소하기도 하고 처음엔 좀 짭조름하다가 맛있어. 여기는 저기 뭐야 줄을 띄어서 놓으면은 자연으로 와서 포자가 붙거든요. 네. 그래서 2년 만에 깠는데 그때가 딱 알맞고 김장철에 이 태양굴이 많이 나가요. 이제 굴 음식을 본격적으로 맛보러 갑니다. 맛있는 냄새. 우와. 오늘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네요. 이 수확한 굴로 푸짐하게 한상 차려주신다는데요. 아니, 맛나 보여. 딱
새콤한 맛이 맛있네요. 바다의 우유라 불리는 굴은 전을 비롯해 물회, 칼국수까지 못하는 게 없답니다. 아, 깨끗한 물에 이렇게 나오는 굴이니까 제가 자연산이로 돋아서 이렇게 까니까 더 맛있죠. 다른 데보다 더 맛있어. 굴 많이 먹고 가. 정말요? 더 예뻐져요. 굴 많이 먹으면 예뻐져요? 네. 피부가 커지지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맛볼 수 있는 굴은 주연뿐 아니라 조연으로 활약할 때도 그 빛을 바라는데요. 이 굴 칼국수 맛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우와, 진짜 어마어마한 양의 굴이 들어갔는데요. 맛이 너무 궁금해요. 기대하셔도 됩니다. 시원하고 칼큼하고 느껴지다고 시원하니 아주 맛있어요. 바다를 통째로 품은 굴을 이용해 곁가리표 굴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다 함께 먹어서 그런가요? 세상에 이런 꿀맛이 없습니다. 평소에 먹던 그 칼국수 맛과는 좀 달라요. 고소하고 짭조름하고 계속 땡기는 그런 맛이에요. 곁가리 마을에 놀러 오신다면 굴 수확천뿐만 아니라 다양한 굴 요리도 맛볼 수 있다고 하니까 얼른 서두르세요. 식사를 하고 난 뒤 주민들이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유, 저기 우리 선장님 오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만큼 반기는 게 또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글자표.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죠, 많이 본 것 같죠? 네. 우리가 매번 사용하는 건데요. 휴대폰 키패드예요. 아, 맞다 맞다, 키패드. 근데 이거는 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어르신들이 문자 같은 거 보내고 싶으셔도 잘 못 보내셔서 예, 연습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야, 우리 어머님들 연습 좀 많이 해보셨어요? 네. 예, 지금은 숙제 검사 시간. 자음과 모음을 합해 하나의 글자를 완성하면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어머님들 실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야. 이런 거 한다는 게 신기해서 좋죠. 안 해보던 거 하니까. 이래서 글자 찾는다는 게 얼마나 신기해요. 아니, 이거를 딸기에다 보내면 또 답장이 오면 그렇게 좋더라고. 아, 내가 이거를 해서 딸기에다 보내서 또 답장이 왔구나.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나이 먹어가지고 그런 것도 할 줄 알고. 농안기를 이용해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어르신들. 지인들과 문자로 소통하며 또 하나의 즐거움이 생겼답니다. 미쳤다. 탐구대장한테 뭐 하나 보내지 않은데. 저한테요? 예. 어, 왔다 왔다. 갑자기 먹고. 어. 멋진 바위가 있어요? 인형 뚫어진 바위. 저기에 멋진 바위 있다고요? 예. 곁가리 마을에 가면 빼놓지 않고 봐야 할 명물 구멍바위를 찾아갑니다. 어? 어머니 저거예요? 우와! 오, 가까이서 보니까 엄청 크네요. 맞아, 커요. 오랜 세월 풍화작용을 거치면서 터널처럼 구멍이 생긴 바위. 하루에 두 번 썰물 시간에만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이곳을 통과할 때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탐구대장. 네. 신랑 처음 넘어다 달라고 빌었어요? 놈은 아니고 멋진 사람으로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곁가리 마을에 들린다면 이 구멍바위도 놓치지 마세요. 반농반어인 곁가리 마을. 겨울철 주소득원인 굴수확이 시작되면서 주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산에 가서 저기 자연 고사리 꺾어서 말려서 시장에 가서 팔고 또 여기 멍이도 있고 또 냉이도 있고 마늘을 많이 심어요. 마늘 심어서 마늘 저기 수확하고 가을에는 추수하고 겨울에는 굴하러 냉이고 여기 실세 없어요. 농사는 농사대로 또 바다에서 굴이라든가 바드락이라든가 이런 걸 수입을 보니까 정말 부자 마을이죠. 벽걸이 때 축제로서 전국에서도 이름 있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2월 초하루 머슴이 날이면은 그 영등제 지내는 그 문화재 축제가 아주 전국에서 몰려와서 볼만한 그런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여행을 와서
여행을 오다 보니까 이 마을의 풍경도 좋고 이장님 만나 뵙고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라서 아, 이 마을이면 제 노후에 뭐 큰 문제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완전히 이사 왔습니다. 포근하고 엄마 품 같고 왜냐면 이 모든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여서 모든 분들 많은 분들 귀농귀촌하세요. 썰물 때가 되면 바다 전체가 굴밭으로 변하는 볕가리 마을. 찬바람 부는 겨울철을 맞아 바다가 선물하는 굴들이 넘쳐납니다. 올겨울 아주 특별한 여행을 원하신다면 따뜻한 인심이 있는 곳 벗가리 마을로 놀러 오세요. 네, 뭐 전통 민속 놀이도 남아 있고 구멍바위 같은 볼거리도 있고 또 게다가 계절마다 다양한 체험거리가 있어서 체험객들에게 아주 네. 인기가 많은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보셨다시피 이 마을은요. 어촌과 농촌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이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추운 겨울철에는 굴 수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수확한 굴로 맛있는 음식들도 만들어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겨울철 체험지로 아주 손색이 없거든요. 좋습니다. 네. 네. 직접 수확한 굴로 만든 그 굴 요리 입에 막 침이 고이는데요. 그런데 이 마을 탐구대장 벽가리 마을의 이 굴이 얼마나 맛있으면 1년치 굴을 다 드시고 오셨다는 소문이 났어요. 많이 먹고 와서 탱탱하고 싱싱한 굴을요. 정말 맛있게 많이 먹고 왔는데요. 이 굴이 맛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썰물 때가 되면 밀물 때가 되면 바닷물에 잠겼다가 썰물 때가 되면 햇빛을 받고 이 과정이 반복하다 보니까 이 벽가리 마을 굴 맛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께도 강력 추천 드릴게요. 그래요. 뭐 밀물 썰물이 중요한가요? 네. 굴 많이 먹는 게 그러니까요. 예, 정말 많이 드시고 오신 것 같은데 네. 자 정말 한번 가보고 싶은 곳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자 올겨울 특별한 여행을 원한다면은 즐길 거리, 볼거리, 먹을거리 가득한 태안 벽가리 마을로 한번 떠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네, 계속해서 장상아 리포터가 가족 여러분을 퀴즈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저와 함께 퀴즈 풀어보실 텐데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요. 제가 방금 전에 다녀온 마을과 관련된 이름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실까요?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벼를 베어서 말린 후 탈곡하지 않은 상태로 볕단을 원뿔형으로 차곡차곡 쌓은 더미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볕가리, 2번 붓뚝, 3번 얼룩이. 네. 첫 번째 문제 참 쉽죠. 네, 그냥 드리는 예. 문제. 그래요. 문제 속에 또 볕단이라고 네. 예, 나왔었고. 예. 뭐, 제가 방금 전까지 이 마을에 다녀왔다고 외치기도 했고요. 네. 그래요. 이 벼를 베어서 말린 후 탈곡하지 않은 상태. 딱 보면 보입니다. 벽단. 예. 네, 네, 보일 텐데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벽간이죠. 벽간이는 벼를 베어서 가려놓거나 벽단을 쌓은 더미를 말하는데요. 탈곡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많이 볼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탈곡기가 보급되면서 예전처럼 많은 벽가리를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네. 태안 벽가리 마을뿐만 아니라 예산, 서산 등지에서도 이 벽가리 놀이가 체험과 축제를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죠.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식품 중에 하나인데요. 문제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구명나물의 알줄기로 만든 가공식품으로 반투명한 무기나 국수의 형태를 갖고 있고요. 이 칼로리가 거의 없어 다이어트 식품으로 사랑받는 식품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나토, 2번 두부, 3번 곤약. 보게 나온 음식 다 건강에 좋은 음식인데. 예. 근데 또 이 답을 딱 들었을 때 또 애주가들은 또 그게 생각날 수도 있어요. 괜히 어떤 또 꼬냑 그 양주찌개 꼬냑 있잖아요. 괜히 애주가들은 또 이걸 딱 들었을 때 아, 또 그게 또 연상이 되네 이러시지 않을까.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어묵탕에 있는 요거 가장 좋아하거든요. 맛있죠. 네, 제 정답 뭘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곤약이죠. 이 곤약은 9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100g당 칼로리가 5kcal로 낮지만 포만감은 상당히 높아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고요. 몇 달 정도 상온 보관이 가능해 곤약 밥이나 곤약면, 곤약 젤리, 곤약 떡볶이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곤약에 들어있는 글루코만난이라는 성분은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고요. 또 혈관 질환이나 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는 OX 퀴즈인데요. 보행자와 운전자가 꼭 알아둬야 될 상식입니다. 세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최근 도로에 그려진 빨간색 실선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흰색이나 노란색이 아닌 빨간색 실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도로의 적색 실선은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뜻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적색 실선, 아무래도 이 소방차가 또 빨간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방과 조금 관련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느낌이 확 드는데 그렇다면 함부로 주정차를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빨간색 실선, 자, 무언가 의미가 깊을 것 같은데요. O일까요? X일까요? 주정차 금지, 구역일까요? 아닐까요? 정답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적색 실선은 지난 4월 신설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설치한 안전표지입니다.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5m 이내라면 빨간색 실선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지난 8월부터 이 빨간 실선 표시 구간에 주 정차를 할 경우에 과태료가 두 배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 정차할 때 도로 노면 표시도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죠.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네 번째 문제. 모든 질병의 원인, 면역력에 관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네 번째 문제 풀어보시죠. 3, 2, 1. 피부의 한 곳에 통증과 함께 띠 모양의 발진과 수포가 생기는 질환으로 수두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1번 대상포진, 2번 홍역, 3번 건선. 네. 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오기 쉽잖아요. 네. 그래서 이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어르신들, 네. 이 대상에 포함이 된다면, 네. 좀 이렇게 대상포진,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예. 그렇죠. 대상에 포함이 된다면. 저도 모르게 그냥. 보너스. 다 지금 클릭하셨을 것 같은데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시간이 흘러갔는데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대상포진이죠. 대상포진은 소화기에 알았던 수두 바이러스가 잠복 상태로 있다가 신체의 면역 기능이 떨어졌을 때 다시 활성화돼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이 척추를 중심으로 한쪽에만 파달 크기의 작은 물집이 띠를 이루며 생기는 특징을 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걸리기 쉬운 대상인 분들에게 제가 그냥 예방주사를 한번 보내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네. 이게 요게 방정이라고. 아니요. 덕분에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추셨을 것 같습니다. 그 대상포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죠. 그럼요. 네, 이 대상포진은 주로 50대 이후부터 많이 발생을 하지만요.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충분한 휴식과 또 식사 잘 챙기셔서 건강한 신체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다섯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네, 다섯 번째 문제는요. 문학작품과 관련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작품 중 일부인데요. 문제로 만나보시죠. 3, 2, 1.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빈칸 하나의 쓸쓸함과 빈칸 하나의 동경과 빈칸 하나의 시와 빈칸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자,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구름, 2번 별, 3번 꽃. 네. 반짝 반짝 작은 이것은 네, 예. 네, 이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니까 네, 이 두 분의 눈 속에도 있네요. 아, 아 네. 눈이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반짝반짝 반짝반짝 빛나는 네. 것이 있습니다. 과연 예. 어떤 것일까요? 구름, 별, 꽃 중에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별이죠. 이 별 헤는 밤은 윤동주 시인의 대표 작품이자 유작으로 어린 시절의 애틋한 추억을 되새기며 조국의 광복을 염원하는 시인의 간절한 열망을 담은 시인데요. 담화체 형식으로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듯 애틋한 처정을 담고 있습니다. 네, 저 같으면 이렇게 힌트를 좀 드렸을 것 같아요. 어떡해요. 예, 순이 저 하늘에 이것도 다 따다 주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영화 보면 예, 네. 별도 달도 다 따다 주겠다. 예. 네. 세대 차이가 방금 느껴집니다. 연기가 너무 멋있었어요. 네. 아, 네. 예, 무리수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다섯 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는데 과연 오늘 행운의 주인공 두 분은 어떤 분들일지 자 바로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 행운의 주인공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발표해 주세요. 휴대전화 끝자리 8012번님, 9990번님 두 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마을 탐구 생활 그리고 아침엔 퀴즈 장상아 리포터가 함께했는데 앞서 그 태안 벽가리 마을 가서 네. 굴을 다 흡입하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렇게 굴을 먹고 오니까 네. 뭐 이렇게 달라지는 느낌이 있었나요? 아, 피부가 오늘 좀 괜찮거든요. 어때요? 탱탱하네요. 네, 아, 그런 변화가 있었군요. 굴 많이 드시고 좋은 예. 피부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자 지금까지 장상아 리포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행을 다니다 보면 지역마다 오랜 전통을 가진 향토 음식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남한강 물줄기를 따라 사람과 물류가 오갔던 충주 목개나루 쪽에도 아주 특별한 음식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목개에서만 맛볼 수 있는 갓보쌈과 또 구두쇠들의 이 지갑을 열게 했다는 노랭이탕이 그 주인공인데요. 목개나루의 전통의 맛을 찾아 충주로 떠납니다. 충주 목개에 전통적으로 전해지는 맛이 있습니다. 목개에서만 먹었다는 목개 갓보쌈 그리고 노랭이들의 지갑을 열었다는 노랭이탕까지 남한강 수은 물류의 중심 목개나루 전통의 맛을 찾아갑니다. 목개나루는 1930년대까지 100여 척의 수곡선이 소금과 쌀을 실어 나누며 북적이던 남한강 수은 물류의 중심지였답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이 남한강 수은의 중심지였던 목개나루입니다. 아, 근데 제가 여기서 그 뭔가 그 전통의 맛이 쭉 이어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 왔는데 그 맛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아, 오늘은 예. 재료를 직접 구해 오시면은 저희가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재료를 직접? 네, 처음으로 가실 곳은 저기입니다. 에? 들판으로? 저기 있다고요? 여러분, 그럼 저도 오늘 또 들판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시죠. 목개나루 전통의 맛을 찾기 위해 우선 인근의 한 밭을 찾았는데요. 겨울이 코앞인데 무언가 한참 수확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뭘까요? 아, 저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아니, 지금 뭘 수확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요, 목개 간물을 수확하고 있어요. 가시요? 예. 오 마이 갓! 수확을 한다고 하니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무엇보다 목개 전통의 맛을 보기 위한 재료라고 하니 열심히 수확 작업을 도왔습니다. 있는 힘껏 간물을 쑥쑥 뽑았는데요. 으라차차! 여러분, 이건 그냥 무가 아닙니다. 간물합니다. 아, 제가 일수로 도왔더니 금방 끝났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갓김치인데 야, 아니 어떻게 이 충주에서도 이런 갓김치가 나나? 와, 진짜 신기하다. 우와, 왜 없어? 아유, 아버님, 이거 너무 쓴데 이거 어떻게 먹어요? 예, 이건 잎을 먹는 게 아니고요. 예. 뿌리를 먹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목계갓은 잎이 아니라 뿌리를 식재료로 삼는다는데요. 갓김치용 돌산갓과 비교해보니 그 차이가 확연합니다. 뿌리가 정말 실하지요? 우리 여 목계에서만 나요. 그래서 여기에서만 재배하고 또 이 씨앗을 타지로 가서 재배를 하면 맛이 안 나요. 그렇습니다. 목계 갓무는 같은 씨앗으로 재배해도 다른 지역에서는 특유의 맛이 나지 않는다네요. 아니, 그나저나 이 뿌리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먹는 거지요? 이렇게 먹지요. 도우명이 요리 연구가를 소개합니다. 아, 이걸 먹는다고 해서 왔습니다. 네, 그러셨어요. 네. 아이고, 잘 오셨어요. 아, 이게 채로 썰어 놓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이거 지금 생으로 먹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한번 아, 드셔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잎은 쓰더라고요. 예, 쌉싸름하고 매콤하고 그렇죠? 야, 이게 진짜 뭔가 그 매운 맛도 있고 쌉싸름한 맛도 있고 정말 네. 오묘한 맛인데 네. 이걸 가지고 어떤 요리를 해주실 거예요? 아, 이걸로 갓 절임을 해서 네. 예, 보쌈을 해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야, 그 궁합 딱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만들어 주십시오. 네, 잠깐 기다리세요. 예, 예. 곱게 채를 썰어갖고 처음에 이제 소금을 넣고 바닥바닥 치대세요. 치대면은 거기서 이제 수분이 조금 빠져나오거든요. 그럼 수분이 빠져나온 다음에 식초하고 설탕을 넣어서 다시 한번 치대줍니다. 그러면은 이건 또 거품이 일어요. 그런 거품이 일었을 때 참기름을 살짝 쳐서 예, 참기름에 묻혀갖고 예, 항아리에다 넣어갖고 한 7일에서 8일 정도 숙성시키면은 아주 맛있게 익어요. 짜잔! 이것이 바로 완성된 갓절임! 이번에는 수육을 삶아볼까요? 각종 한약재를 넣어 끓인 육수에 수육용 삼겹살을 익힌 후 준비한 김치 속과 절임 배추와 함께 보기 좋게 올려놓으면 목계 전통의 갓보쌈 완성입니다! 야, 진짜 이것도 어떤 맛일지 네. 궁금합니다. 네, 한번 드셔보세요. 예, 한번 네. 먹어보겠습니다. 네. 야, 자. 네. 와, 갓채 절임으로 먹으니까 참기름 맛 있잖아요. 네네. 고소한 맛도 나고 또 달달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삭아삭하면서 부드럽게 넘어가네요. 그렇죠. 진짜 수육이랑 싸 먹으면 딱 궁합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다면 실천을 해야죠. 네네네, 드셔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먹기 전통의 갓보쌈 먹방 타임! 잘 익은 절임 배추에 갓절임과 수육을 올려서 한 입에 먹으니 이거야말로 환상의 궁합이로구나. 맛있다. 정말 맛난다. 와, 저는 진짜 네. 보쌈을 많이 네. 먹어봤지만 네네. 이런 맛은 진짜 처음입니다. 젊은 친구들은 네. 최고라는 말을 갓이라고 하는데 이 갓절임 자체가 네. 갓이네요. 네. 그리고 갓보쌈도 네. 갓입니다. 목계 전통의 맛 첫 번째, 환상적인 궁합의 갓보쌈에 이어 두 번째 전통의 맛은 무엇일까요? 이야, 정말 갓보쌈 갓입니다. 아니, 그나저나 이렇게 또 전통적으로 이어오는 맛, 그 두 번째는 어떤 맛인가요? 두 번째 재료는 네. 물 안에 있습니다. 이 물 안에 여기 오, 그 잘 왔네. 뭐가 있는데 여기? 이 안에 다슬기가 있거든요. 다슬기? 물에 들어가셔서 다슬기에 잡아오시면 됩니다. 잠깐만. 아니, 지금 겨울이에요. 겨울. 비디 양바 신사답게 행동해. 그래도 제가 누굽니까? 잡아오라면 잡아오는 남자. 발로 능히 다슬기 잡는 남자. 으라차 으라차. 으라차차차. 하지만 너무 차가워. 다슬기를 가지고 충주의 한 음식점을 찾아갑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네, 어서 오세요. 아유, 발이 시려워가지고 아유, 제가 그 목계에서 네? 정말 차가운 물에 들어가가지고 네. 다슬기를 제가 찾았거든요. 네. 그 다슬기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네, 있어요. 뭔가요? 노랭이입니다. 노랭이요? 호랭이도 아니고 노랭이요? 네. 목계 노랭이탕이라고 있습니다. 목계 노랭이탕이요? 목계 전통의 맛 두 번째, 노랭이탕. 지금부터 요리 들어갑니다. 우선 사골과 함께 각종 한약재와 채소를 넣어 푹 끓여줍니다. 육수가 완성된 후 노랭이탕 재료를 준비해 넣는데요. 돼지 부속물과 새우젓, 싱싱한 다슬기까지 그 밖에 시래기와 부추 등을 특제 양념과 함께 전골 냄비에 넣어 팔팔 끓이면 목계 노랭이탕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야, 진짜 먹음직스럽습니다. 네, 오늘 한번 맛있게 예. 들어보세요. 예.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야.
와, 여기 지금 재료에 예. 국물 맛이 쫙 배어져 있는데요. 네. 순댓국에서 더욱더 그 시원함과 칼칼함과 담백함이 더욱더 퍼져 있네요. 네. 여기는 사골 육수만 쓴 게 아니라 다슬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부추가 들어가고 새우젓을 간했기 때문에 시원한 맛과 깊은 맛이 있죠. 목계 노랭이탕은 구두쇠라는 의미의 노랭이도 이맛에 반해 지갑을 열었다고 해서 노랭이탕이라네요. 와, 진짜 맛있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와, 속이 확 끌리고. 네. 진짜 이게 너무 맛있다 보니까 지갑이 열리는데요. 3달러. 3달러. 네, 고맙습니다. 와. 아,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아니 그 갓김치로 만든 그 보쌈도 있고 또 이렇게 노랭이탕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지금까지 쭉 이어올 수가 있었던 거죠? 사실 충주의 지역에 그 음식 문화가 굉장히 찬란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 대표 음식을 못 만들었었는데 다시 우리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을 개발하고 발전해 나가자 해서 우리 그 재단의 영양사님들, 이사님들이 그런 지역 특성의 음식을 연구 개발해서 그거를 자꾸 개성 발전해 나가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서 우리 충주를 알리는데 그렇게 계속 해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서 이렇게 두 가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듣다 보니까 네. 제가 소망이 생겼습니다. 어떤 소망이요? 이행시를 한번 해볼게요. 목계로 네. 운을 띄워주시죠. 목! 목계의 전통의 맛을 개! 계속 먹고 싶다! 음식에도 역사와 문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은 문화의 중심지였던 충주 목계에도 목계를 대표할 전통 음식이 있는데요. 목계 갓보쌈과 노랭이탕! 목계의 역사와 문화가 깃든 이 음식이 더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름과 식재료가 독특한 이 목계 나를 쪽에 두 가지 전통 음식을 만나봤습니다. 네. 요즘처럼 이렇게 추운 날씨에 몸보신용으로 안성 맞춤일 것 같은데 저 두 가지 메뉴라면은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지갑이 절로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정말 아침부터 식욕이 폭발할 것 같은 비주얼을 맛봤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이 전통의 맛을 계승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시켜 나간다고 합니다. 충주 목계의 대표 음식으로 많이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네. 자, 이번에는 내륙을 벗어나서 바다, 동해로 가보겠습니다. 자, 겨울철을 맞아 한창 살이 오른 양미리를 만날 수 있죠. 네, 예. 양미리 지금 꼭 먹어야 할 필먹 음식 중 하나인데요. 이 맛있는 양미리가 또 풍어를 잃었다고 합니다. 양미리 만나러 속초로 떠나보시죠. 바람이 쌩쌩 불면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 올해도 이 속초 앞바다에 요 녀석이 찾아왔습니다. 아, 쫄깃쫄깃 아, 오동통통 속초 양미리. 제가 또 이 양미리 만날 생각에 일주일 전부터 미리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요 양미리 맛보러 출발하시죠. 11월의 별미, 고소한 양미리 맛보러 가볼까요? 이곳은 속초항. 비장한 각오로 배에 오른 김기환 리포터. 한껏 꿈을 부풀어 있는데요. 양미리다! 자, 여러분, 복장도 갖췄겠다. 이제 동해바다, 양미리 잡으러 직접 제가 출동합니다. 아, 동해바다 속에 있는 양미리, 오늘 제가 다 잡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만선! 과연 만선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선장님, 잡으러 가시죠. 뭘 잡으러 가요? 네? 아, 그렇죠. 아시는 양반이 다 양미리, 뭐? 양미리. 지금 시간 몇인데 지금 양미리 잡으러 간다 그래 지금. 뭐 아직 점심도 안 됐는데. 아, 새벽에 나가야 돼, 새벽에. 아이고, 너무 늦었네. 아, 혼자 어쨌든 배 타고 있었는데 안 오시더라고. 그게 저기 새벽같이 이미 나갔다 오신 거구나. 예, 새벽에 나갔다 왔어요. 아, 뒤에 왔어요. 작업을 그래서 벌써 하고 오신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양미리 잡는 방법이 저 이게 낚시가 아니고 그물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새벽에 나갔어. 나갔어? 이 수중 카메라 집어넣어요. 네. 수중 카메라 집어넣어 갖고 양미리 있는 거를 보고 이제 투망을 하는 거예요. 아. 이 그물을 저게 물 따라 딱 흐르면은 쫙 펴져 이게. 아. 쫙 펴져가 모래밭에 딱 그냥
바닥에 양미리 잠자는데 그냥 위에다가 딱 놓고 있는 거예요. 아 잠깐만, 양미리가 그 이렇게 헤엄치는 게 아니고 모래바닥에 숨어 있어요? 네. 오 그래요? 그 미꾸라지처럼. 아. 그럼 그 상태에서 그물이 딱 가라앉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이제 저 해가 뜨고. 해가 뜨고. 다음에 이제 먹이 사슬 하려고 올라오죠. 아 양미리가 이제 잠자고 있다가 아침 네. 먹어야지 딱 올라가는 순간 걸리는 거죠. 여기 딱 걸리는 거군요. 야, 그런 원리군요. 아, 그러면 네. 어쨌든 제가 오늘 좀 기대를 안고 오긴 했습니다만 잡지는 못하니까 네. 제가 그래도 장갑까지 꼈고 네. 그냥 가면 또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좀 도와드리고 갈게요. 뭐 하면 될까요? 네. 양미 따세요. 양미 따라고요? 네, 따시면 돼요, 무조건. 어선을 타진 못해도 어민들이 일손을 돕기로 한 김규환 리포터.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세요. 이게 잡고. 네, 그렇게 잡고. 자, 1대1 맞춤 강습 들어갑니다. 동물의 머리가 걸린 양미리를 요래요래 잘 떼어내면 된다고요. 어머니의 설명대로 양미리를 떼어보는데 어째 불안해. 이렇게. 오, 사고 쳤네. 너무 뛰었잖아. 아, 죄송해요. 이 장갑 여기다 끼고. 아, 이 장갑 여기다 끼고. 네. 어머님들 제가 심심하실 것 같은데 노래 하나 좀 불러드릴까요? 예. 네, 제가 거의 또 그 송가인, 남자 송가인이거든요. 어촌 마을 어귀에 서서 마을의 평안함을 기원하는 진또배기, 진또배기, 진또배기.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숨겨둔 노래 실력을 뽐내보는 김규환 리포터. 선곡 좋고 다행히 호응도 좋네요. 흥겨운 노래에 어머님들 손길이 빨라집니다. 이번엔 삽질이다. 그물 작업을 마친 양미리를 상자에 옮겨 담는 작업. 이번엔 실수 없겠죠? 여기다 하면 되죠. 사장님 네. 멋지면 삽질하는 것도 멋지구만. 칭찬에 힘입어 더 열심히 일해보는데요. 이걸 어떻게 팔아요? 네? 만 원어치 가져가면 몇 마리 줘요? 아, 지금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이거 가지고 어디로 간다고요? 아, 수협에. 이번엔 양미리 배송 작업.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기 경매 낙찰된 분이 와서 차를 대놓으면은 네. 가져가죠. 아, 그냥 바로 여기서 가져가신 거예요? 돈 받으시고. 돈은 저기 수협에서 받고 네, 입금시켜 주고. 그럼 요즘에 작년보다 이게 그럼 많아진 거예요, 양이? 예, 네, 양은 작년보다 많죠. 아, 그럼 가격은 더 그래서 떨어져. 가격은 지금 좀 하락이 돼 갖고 좀 어민들이 어려움이 많죠. 올해 양미리는 풍어를 이뤘습니다. 크기도 작년보다 크고요. 맛도 품질도 최고. 가격이 떨어져 어민들의 어려움이 있지만요. 어촌 마을이 활기를 띠는 건 반가운 소식이죠. 항구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으로 연일 북적입니다. 이야, 어머니, 아, 제가 오니까 딱 지금 다 드시네.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죠? 잠깐만. 예. 하나, 한 마리, 두 마리, 서 마리, 몇 마리요, 이게? 한, 천 마리. 천 마리? 여기 지금 천 마리나 들어가 있어요? 네. 야, 양미리 풍년이네, 완전. 속초 양미리, 지금 많이 나는 겁니까? 예, 많이 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는 거예요? 10월 15일서부터? 아,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12월 말까지? 네. 아, 그럼 제가 딱 지금 맞게 찾아왔네요, 그죠? 네. 제가 오늘 비록 양미리를 잡으러 직접 나가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항구에서 양미리 일도 좀 도와드리면서 원 없이 또 만져봤습니다. 만져봤으면 그다음 뭡니까? 먹어야죠. 양미리 뭐 조림도 있고 뭐 먹는 방법 굉장히 다양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양미리를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막 군침이 돕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먹어라. 양미리 먹으러 가시죠. 진짜 이 연탄불에 이 구워 먹는 이 느낌. 양미리 잘 굽는 방법 있습니까? 불 센 데다 하면 안 되지. 아, 센 불에다 하지 말고? 약간 은은하게. 은은하게. 아, 저처럼 약간 은은하게. 은은해? 네, 제 은은하죠. 기환 씨는 은은한 게 아니라 느끼한 거겠죠. 어쨌든 연탄불에 노릇노릇 구워지는 동해바다 양미리. 불만 나도 이걸 먹을 수 있는 고기라고 했거든요. 아. 나 이렇게 많이 익혀갖고 먹지 않아도 돼요. 아, 그래요? 이제 안 신기잖아요. 오, 야,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저 감독님. 아, 신기 안 나. 네, 연탄. 드디어 그 맛을 보는데, 기원 씨, 동해바다 양미리 맛 어때요? 진짜
이 맛의 리포터예요. 어. 야. 여러 가지 많이 먹겠는데. 아, 많이 먹는데. 야, 진짜 싱싱하다. 이거 오늘 갓 잡아온 거잖아, 그죠? 지금 잡아서 정리 받았잖아. 어, 어쩜 이렇게 살이 이렇게 부드럽고 고소하지? 고소하지. 여기 뭐 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소금 쳤죠. 아, 소금밖에 안 줬어요. 소금은 너의 이건 이빠져요. 뼈가 억세지 않기 때문에 뼈도 씹어 먹으면 굉장히 고소하거든요. 그 건달 이제 좋지. 때는. 아, 너무 맛있다. 엄마 사다 주면 좋지. 내가 엄마 사다 드리려고. 꽤 안 아프지. 네. 먹고 또 먹고 끊임없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양미리를 맛있게 먹는 방법은 따로 있다고요? 자, 들어갑니다. 꼬리를 잡고 머리부터 한 입에 쏙. 겨울의 문턱, 항구마다 들려오는 반가운 소식이 있으니 그 주인공은 바로 동해바다 양미리. 제철 맞은 양미리가 올해 풍어를 이뤘습니다. 그 고소하고 담백한 맛보러 동해바다로 떠나보면 어떨까요? 양미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네, 이 갓 잡아 올린 양미리에 소금 살살 뿌려서 네. 연탄불에 올려놓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입안에 쏙. 아, 정말 군침 돕니다. 네. 예. 자, 우리는 특히 네. 가격도 착하고 12월 말까지 맛볼 수가 있다는데 이 속초 쪽으로 여행 계획 세우신 분들 꼭 양미리 드셔보시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오늘 아침은 유독 맛있는 제철 음식들이 많아서 정말 힘이 드네요. 네. 힘들죠? 예. 네, 이 맛있는 제철 음식은 열보약 부럽지 않다고들 하잖아요. 제철 음식 드시고 영양도 챙기시고 맛있고 즐거운 겨울철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이번 주 초는 공기가 한결 부드럽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지만 한낮에는 대전이 11도, 내일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가 정체되면서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오늘 우리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충남 북부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내외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나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막다가 낮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과 세종 10도, 대전 11도, 논산 12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한낮에 당진 10도, 태안 11도, 보령 12도로 예상되고요. 오후부터 충남 서해안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해 중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2.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모레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한파 수준의 강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나는 야 지구별 환경 지킴이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7471번님, 환경을 생각하면 일회용도 쉽게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재활용하면 환경 오염이 조금은 덜하지 않을까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일회용품을 다 저렇게 네, 모으셨네요. 화분 이렇게 바지로 이렇게 쓰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보기에도 예쁘고요. 예. 2411번님, 아이가 매일 먹는 요거트 통을 깨끗이 씻어서 모으고 있어요. 플라스틱도 깨끗해야 재활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배달 음식 시킬 때 나무젓가락 필요 없다고 하고 집에 있는 젓가락이나 포크로 먹어요. 저것도 중요하죠. 그래요. 네. 그 재활용, 분리수거할 때 플라스틱 솔직히 좀 깨끗하게 안 닦았거든요. 네. 예, 저렇게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0656번님, 아이와 학습지로 공부를 하다 보면 다 쓴 학습지는 버리는 게 다반사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학습지를 넘기다 보면 아이 놀이를 할 수 있는 교구가 된다는 사실. 저는 그래서 그 학습지를 잘라서 교구로 만들었습니다. 우와. 오, 이렇게. 네. 아, 이런 방법도 있군요. 좋습니다. 그래요.
1541번님, 저희 집은 일회용 비닐 대신 신문지로 봉투를 만들어서 써요. 신문지 봉투는 채소를 담아놓을 때도 좋고 조그맣게 만들면 생선 가시를 버릴 때 사용해도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가 비닐 사용을 줄여야 되는데, 그렇죠? 네. 예, 충분히 이렇게 실천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0147번님, 저는 페트병으로 아이들 연필꽂이도 만들어주고 빈 상자를 모아서 겨울옷을 보관합니다. 돈도 절약하고 환경도 지키니까 일석이조네요. 와, 페트병으로 만든 연필꽂이네요. 위에 레이스로 살짝 두르니까 더 예쁜데요. 그래요. 네. 예, 잘 만드셨습니다. 8144번님, 버리려고 했던 물건인데 솜씨는 없지만 다시 페인트 칠해서 약상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래요. 네. 약상자로 이렇게 쓰고 계신데 귀엽기도 하고, 네. 그렇죠? 예. 앞에 강아지도 그리신 건가요? 잘 만드셨습니다. 네. 예. 9756번님, 요즘 제 가방 속에 늘 함께하는 친구들이죠. 마트 가서 고민할 거 없이 이 친구를 쑥 꺼내서 아주 편리하게 쓰고 있습니다. 와. 아, 이렇게 네, 장바구니. 에코백 사용. 네, 그래요, 좋습니다. 장바구니로. 예. 2873번님, 커피 마시고 난 컵을 화분으로 쓰니까 보기도 좋고 재활용하기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텀블러에 커피를 담아 먹습니다. 조금이라도 환경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이 환경을 위해서 텀블러 들고 네. 다니는 분들 많이 들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가족 여러분도 이 친환경, 예, 지구를 생각해서 이렇게 실천하고 계신데,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분들 가운데 두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덴마크 로열 오케스트라와 선우예건 공연이 내일 저녁 7시 30분 대전 예술의 전당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뮤지컬 빨래가 12일부터 15일까지 대전시립 연정국악원 큰마당에서 개최됩니다. 대전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크리스마스 인 재즈가 12일 저녁 7시 30분 대전 예술의 전당 앙상블홀에서 있습니다. 영화 속으로 빠지는 클래식 여행이 13일 저녁 7시 계룡 문화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가족 뮤지컬 캣 조르바가 14일 오후 3시 저녁 7시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있습니다. 스토리텔링과 함께하는 신세계로부터의 이야기가 14일 저녁 7시 천안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지역의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에서는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아 대전 청춘들이 모이는 은행동 은흥정이로 떠납니다. 신나는 댄스 파티도 즐기고 추억의 돈가스도 맛보며 행복한 12월을 보내봅니다. 내일 아침이 좋다도 놓치지 마세요. 네, 지난 주말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연이어 발생을 했습니다. 네. 뭐 겨울철에는 대기가 건조하고 난방기구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화재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자나깨나 불조심, 네. 이 화재에 대한 경각심 우리 모두가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재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부주의라고 하는데요. 일상생활에서도 꼼꼼히 신경을 써주시면서 화재 예방과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또 활기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